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접속사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복습을 해야겠죠. 시장에 가면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영문법 총정리를 뭘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보셔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라니까? 마주치는, 아주 마주치질 않아. 자, 봐봐. 짝꿍이 있다 그랬어. 짝꿍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지? 이제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은 계속, 뭐, 할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그랬고, 타동사와 목적어가 있다 그랬고. 근데 그 목적어가 하나 오던가, 목적어가 두개 오던가, 목적어나 목적 보어가 오던가,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전치사, 그 다음에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한다 그랬고, 그거는 뭘? 이라는 걸 물어보면서 기본적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가 온다 그랬어? 명, 대명, 동명, WH절. WH 명사절이 온다 그랬어요. 의문사. 다음,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는 명, 대명, 동명, 투부정, 명사절. 이렇게 올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장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어가 될수 있는 놈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어가 될수 있는 놈은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똑같다 그랬어. 그지? 그 놈이 주어가 와. 그럼 동사는 또다시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동사는 뭐야? 단순형, 진행형, 수동형, 완료형, 조첨형, 혼합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형식으로 넘어옵니다. 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는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있는 2형식, 그다음에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거 있다 그랬죠. 그럼 요 3형식의 목적어는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4형식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에게, 을이라고 해석했지. 목적어가 두개 들어가면서. 그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에 명사절이 나오는 구조가 많다 그랬어. 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뭐 확신시키다, 알려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4형식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뭐 주다, 뭐뭐 주다 이런 식의 동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거를 수여 동사라고 했었어요. 알 필요는 없었지만 알아두면 유용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형식이에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 목적 보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는 게 이제 첫 번째였죠. 그죠? 5형식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은 뭐뭐를 뭐뭐로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 형용사나 분사가 오면은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어떠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ing가 오면은 뭐야? 목적어가 동사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능동 관계이냐 수동 관계이냐에 따라서 얘가 PP가 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ING나 동사 원형이 오거나 그러한 차이도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하죠? 뭐 그런 것들 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조도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건뭐 find나 make나 consider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find it, 목적 보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조도 잘 나온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형식까지 끝나고 뭐로 넘어가? 부사로 넘어가지. 그지? 그럼 부사는 한 단어 부사가 있어서 그한 단어 부사는 막 아무 데나 막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두 단어 부사는 뭐뭐가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 것들을 보통 가장 기본적인 부사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사절이 있었어요.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해가지고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지?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뭐해? 이제 명사 후치수식 했었지. 명사 후치수식 다섯 가지 뭐 있었어? 전치사와 목적어가 꾸며주는 거,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ing나 pp가 꾸며주는 거, 형전짝이 꾸며주는 거, 이렇게까지 있었지. 그쵸? 요게 이제 영문법 총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접속사 전까지 배웠어요. 그럼 접속사 전에가 뭐였어? 명사 후치수식이 있었다고. 그럼 명사 후치수식에서 관계사절이 좀더 자세히 들어갔었지. 그지? 그럼 명사 후치수식에서 관계사절 자세히 들어가서 그 관계사절이 구조가 뭐가 있었어? 맨 처음에는 관계대명사 동사가 해서 동사하는 명사. 그지?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고 주어동사하는 명사.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관계부사가 나와가지고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똑같았죠. 하지만 여기서의 명사는 장소의 명사나
또는 뭐 이유 또는 원인 이러한 특수한 명사들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부사 절이 아니 부사 절이란다.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고 관계 부사가 생략되니까 그냥 또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명사가 또 있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후주 명사 있었지. 후주 명사. 후주 명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문장을 그냥 두 개로 분리해서 해석하면은 차라리 낫다고. 기억나? 다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what도 배웠지. 그지? 관계대명사 what은 역할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배운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가 나왔어? ing만 꾸며주는 경우. ing, pdd가 꾸며주는 경우. 또는 pp만 꾸며주는 경우. 또는 형, 전, 짝 구조가 꾸며주는 경우. 그렇게까지도 파생돼서 나온 거였어요. 그지? 그러면 이제 명사 후치 수식을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부터 우리는 이제 접속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접속사란 무엇이냐? 접속사란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보면요. 일단 접속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본드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본드야. 본드. 본드. 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나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등이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선생님은 크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배워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등이 접속사는 흔히들 알고 있는 뭐예요? and, but, or 또는 nor 이런 놈들을 좀 배워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명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간략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주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명사절 그 절 얘기하는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도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절이 올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가능하고 사형식에서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구조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절이라는 거야. 즉 뭐야? 어떠한 하나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그러한 절이 뭘 한다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었어? 예전에 이거 용어 정리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문장 내에서 명사가 가장 많다 그랬잖아. 그것까진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럼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 타목, 접목, 주보, 목보, 동격 이렇게 여섯 가지였어. 뭐라고 다시?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 다음 동격. 여섯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는 이 절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이론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로 생겼는데 이 접속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이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가지고 이 부사절 전체가 어떤 하나의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 영문법 총정리할 때 그 마지막에 부사 했을 때 부사구, 부사절, 그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에는 어떤 놈이 있고 부사절 접속사에는 어떤 놈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등이 접속사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뭘 먼저 배울까요? 등이 접속사입니다. 등이 접속사 배워보자 이거야. 일단은 등이 접속사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수학 공식을 좀 알려줄게요.
수학 공식. 이런 수학 공식 혹시 알고 있나요? 뭐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법칙 알고 있나요? 공식은 아니죠. 수학 법칙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요? 무슨 법칙이라고 해? 기억 안 나? 뭐라고? 이게 무슨 법칙이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나? 분배 법칙이라고 하나? 교환 법칙이죠? 아닌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선생님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뭔지는 알죠? 뭔지만 알면 돼. 뭐 이게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A, B, Y가 되지. 그죠? A, B, A 플러스 B와 X, Y로. 아, 근데 이제 그건 맞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요거를 이제 영어에 좀 공식을 좀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요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 어차피 다 곱셈이니까, 곱셈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규칙을 등위 접속사가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봐봐. 얘를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써주고 뒤에만 써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공통되는 요 놈이 있으니까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를 써준다는 거야. 그치? 즉 뭐냐면은 반복되는 불필요한 것들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거야. 반복되는 것들은 없애준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얘의 느낌을 한번 보자 이거야.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뭐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he loves her 그다음에 and I love her 자 이러한 두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뭐야? 등위 접속사 and가 여기 나왔지, 그지? 그럼 이제 똑같은 거 뭘 지워줄까? 허도 똑같고 뭐 러브도 의미상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러브도 똑같으니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요 놈이 똑같고 그러면 얘를 지금 X라고 보고 얘를 A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B로 보고 얘를 X로 보는 거야.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He and I love 허 정도가 되겠죠. 그지? 만약에 여기가 he고 she였다고 친다고 해서 여기가 love 지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이제 주어가 복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s는 빠지겠지. 그 정도는 좀 유두리를 주자고. 알았지?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즉, 뭐야? a 플러스, 얘 이제 플러스였잖아. b, 그 다음에 요 놈이 x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항상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볼까? 두 번째도 이제 간단하지. 두 번째도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nor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but을 써보자 이거야. but. 그러면은, he is happy, but he, 아이고. he is sad.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얘도 지금 보니까 he is라는 놈이 일단은 y, 얘 a, 얘 플러스, 얘 다시 y, 얘를 b라고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he is happy but sad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왜? 얘가 y고
얘가 A고 얘 플러스에다가 B 이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요렇게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도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사실 얘 지금 마땅한 거를 뭐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her long black hair is falling around her shoulders and around her neck.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아니다. 봐주셨었고. 그의 short. 아, 뭐가 좋을까? blonde hair around his around the floor.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그러면은 자, 얘는 her long black hair is falling around her shoulders and his short blonde hair around the floor.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는 어떤 구조냐면요. 봐봐요. 얘가 주어고요. 그지? 얘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 목적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and라는 놈이 나왔고, 그럼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얘는 his short blonde hair가 주어가 되는 거고, around the floor가 이렇게 전작으로 꾸며질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왜 동사가 없어? 그치? 생략된 거야. 왜? 굳이 여기 써줬으니까 여기도 굳이 써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is falling이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석 자체는 그녀의 긴 검은색 머리는 지금 그녀의 어깨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치? 그리고 그의 짧은 그 금발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어봤어요. 알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이 등이 접속사를 두고 양쪽의 절 중에 똑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생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은 봐. 등이 접속사는 반드시 그 묶어주는 그 모양새가 반드시 똑같아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꼭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를 묶어주든가, 아니면은 꼭 형용사 형용사를 묶어주든가, 아니면 꼭 부사나 부사를 묶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I am afraid of 뭐가 좋을까? I'm afraid of 맨날 듣는 거 하자. Rats and when they are coming.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and는 뭐랑 묶어준 걸까? 그걸 생각해 보려면은 이 문장에서 뭐가 생략이 됐는지를 문장을 생각해 봐야 돼. I'm afraid of rats and when they are coming.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등이 접속사 나오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부사 주어 동사가 나와가지고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가올 때 나는 쥐를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면 돼. 얘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그럼 뭔데? 나는 쥐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올 때 coming to me. 투미까지 한번 써볼까? 나한테 올 때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오브의 목적어와 오브의 목적어로 when절이 온 거예요. 의문사절. 왜?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전치사의 목적은 뭐가 올 수 있는데? 명, 대명, 동명, 투, 아,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안 오고 의문사절까지도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받고 명사절까지 같이 받은 거지. 이해됩니까? 즉, 꼭 반드시 모양 자체, 그러니까 뭐랄까 형용사는 형용사랑 꼭 묶어주고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랑 꼭 묶어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뭔데?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Don't forget. Don't forget.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 했던 것을 까먹다. 뭐가 좋을까? 뭐 했던 것을 까먹다. Don't forget. Leaving the key in on my desk. Key on my desk before. 뭐 before 굳이 안 써도 되겠다. And to take it when you are going to when you are going outside. 이렇게 한번 가볼까? Outside. 오늘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봐. 글씨도 안 써져. 예문도 잘 안 나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 end가 뭐랑 묶인 것 같아요? Don't forget leaving the key on my desk to take it and to take it when you are going outside.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don't forget이 일단 명령문으로 나온 거죠. forget의 목적으로 leaving 나왔고, 뭐뭐 했던 것을 까먹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뭐야? 동과 부음이. 그지? 뭐뭐 했던 것을 까먹지 말래. 뭐를요? 놓았던 것을, 키를 어디에? 내 책상 위에 키 놓은 거 까먹지 마. 응? 그 다음에 뭐야?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가져가는 거 잊지 마. 뭐를? 이것을. 테이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어디, 언제? 너가 going. 나갈 때. outside. 밖에. 너가 밖에 나갈 때 이거 가져가는 거 까먹지 마. 응.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이 end가, 그럼 이 등위 접속사 end가 ing와 to 부정사를 받아줬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등위 접속사를 보고 나서 반드시 얘가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얘가 투부정사, 얘가 ing니까 얘가 ing,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략된 걸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생략된 건 뭐겠어요? 당연히? Don't forget이지 뭐야. 그지? 그럼 don't forget leaving the key on my desk and don't forget to take it when you are going outside. 이 문장이거든. 그럼 이게 이상할 게 전혀 없잖아. 이상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end가 투부정사를 꾸며주고 투부정사와 ing를 묶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야? end 다음에 투부정사 ing? 이럴 순 없지. 두 개 맞춰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둬라. 뭘로? 항상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섞인 거니까 뭐가 생략됐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위 접속사는 and, or, nor, 그 다음에 and, but, or, no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그러면은 엔드라는 놈은 어떠한 용법이 있고, 벗이라는 놈은 어떠한 용법들이 있고, 이런 걸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봅시다. 엔드부터 갑니다. 자, 이제 등이족선생 이거 알려줬죠? A, B, 요요요요 구조 간다. 그래서 자, the room is clean, the room is nice 하면은 the room이랑 똑같으니까 the room is clean and nice가 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whales are mammals, tigers are mammals. 그러면 둘다 포유를 해. 그럼 얘도 are mammals가 똑같으니까 whales and tigers are mammals 이러면 되는 거고. 너무 간단해. She wants to go there. 그다음에 she wants to stay there. 그럼 뭐겠어? 지금 여기서는 she wants to까지가 똑같고. 그지? 그 다음에, there이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She wants to go and stay there.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갑니다. Greenhouse effect, a property of atmosphere that allows a short wave radiation to pass easily to the Earth's surface, but makes it difficult for heat to escape back from 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놈 분석만 해볼게요. 분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교재에 다 있을 거예요. 분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 자체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보어가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전치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요놈 자체가 요렇게 꾸며주게 되겠고요. 전치사 목적어, 후치 수식. 그 다음에 대시 나옵니다. 그럼 이 대시라는 거는 분명히 됐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꾸며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꾸며주는 게 애트모스피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퍼티를 꾸며줍니다. 오늘 이제 내용상으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llow의 목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short wave radiation이 목적어가 된 거고요. 목적 보어로서 to pass가 된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pass라는 거는 자동사로 쓰여서 부사 나온 거고 전치사 목적어로 Earth's surface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략이 된 건 뭘까?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왔지. 동사가 나왔다는 소리는 주어가 생략이 됐다는 거겠지. 그럼 주어 생략된 주어는 뭘까? 요 대시 됩니다. 그지? 왜? 요 됐다음에 그럼 요 벗 다음에도 뭐라는 거야? 여기에는 원래는 대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대절 자체도 요 프로퍼티를 꾸며주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 다시 makes의 목적어 나오는 거고 목적보로서 difficulty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가목적어지. 그럼 진짜 목적어는 뭘까?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뒤에 있겠지. 뒤에 어떠한 구조로 나올까? 명사절 또는 투부정사의 구조로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이놈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이 포 플러스 명사는 뭐야? 아직 안 배웠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투부정사 할 때 다시 배울게요. 그다음 다시 escape라는 거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back이라는 거는 부사, from이라는 거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어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해석은 분석을 해주면 사실은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해석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end부터 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end라는 용법, end, but, or, and while 사실 등위 접속사의 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가장 자주 나오는 것만 뽑아가지고 가장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end가 여기에 안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뭄에 콩나듯 한두 번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때 정리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 특강 자체가 가장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감히 얘기한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법 정리만 그 선생님 지금 요번에 하는 특강만 싹 정리를 해둬도 감히 얘기하건데 95% 이상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 그러면 할만하지. 그지? 자, 명령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nd가 나오면요. 해석 자체는 어떻게 한다?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o straight on and you will find the building. 그러면은 go straight on. 계속해서 가라는 거지. 앞으로 쭉. 그러면은 너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이건 뭐야? 두드려라. And 그러면은 the door, 문은 will open,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come, try, stop, go 이런 놈들 다음에 end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요 end를 생략을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요놈 다음에 동사 원형 그냥 바로 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come help me 하면은요.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런 말이 돼요. 와서 도와줘. 그 다음에 go get the newspaper 뭐야? 가서 신문지 좀 갖고 와봐.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명하죠. 보스 A, B. A, B 둘 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I love, 그 다음에 both 둘 다 좋아한대요. 뭐냐면요. 그와 그의 brother 둘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와 그의 형제 둘 다 사랑해. 그러면 누구를 골라야 될까? 누구를 고르지? 형을 고르는 게 나려나? 그지? 형을 고르는 게 아니야. 동생 고르면 형이 막 저기 할 거 아니야. 너 이씨 막 해코지 할 거 아니야. 형 고르면 차라리 낫겠지. 그지? 그리고 형을 고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시스터가 있으면 그 시스터를 이제 브라더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이러면 안 돼.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스 다음에 여기에 복수 명사를 써. 그러면 둘 다라는 말도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스 A and B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ut입니다. and는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ut인데요. 사실 but이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사실. but이 굉장히 용법이 많은데 조금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걸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얼추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not A, but B라는 구조입니다. Not A, but B의 구조는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구조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She is not a nurse, but a doctor. 이러면 뭐겠어요?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라 뭐다? 의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가 생략이 된 걸까? She is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된 게 뭔지. I don't like him, but you. 이건 뭐겠어요?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너! 뭐야? 이것도 역시나 생략된 게 뭐겠어? 이 but 다음에 생략된 게 뭐겠어? I. 뭐야? I like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왜냐면은 여긴 not A, but B니까 얘까지는 같이 가줘야지. Not A, but B니까. 그지? 그러면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고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내가 친구가 이제 있어가지고 야 이 여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도 좀 소개시켜 주려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서 막 소개팅 야 너 소개팅 할래? 막 이러고 있었어. 여자가 그때 항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I don't like him. 나는 그녀 아 그를 싫어해. 나 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But you. 난 널 좋아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행복한 상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이 but은 이제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t just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죠? not only A, but also B. 이 구문은요. 나중에 이제 그 문장 그 저기 뭐야. 갑자기 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우리 두 번째 파트. 우리 특강 두 번째 파트. 구조 분석하는 거 있잖아. 55개. 문장 그 동사 구조. 법칙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고요. B as well as A라고도 얘기하는 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은 B도라는 게 마지막으로 지금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놈한테 시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요 놈한테 시제를 일치시키면 돼요. 만약에 얘가 주어로 나왔을 때. 알겠죠? 자 그럼 보는 거야. She's Not only a teacher, but also a mother면 뭐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녀는 한 사람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ot only she, but also her friends니까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도 어떻다는 거야? 행복하다지.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왜 복수형이 왔어? 얘가 왜 복수형이 왔어?
그지? Her friends 얘가 주어라는 거야, 정확히는. 이해됐어요? 다음에 her 그렇죠. B에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her friends as well as she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Were happy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치사 but입니다. 이제 but이 접속사가 아니라 이제 but 용법이라 그랬으니까 전치사 but도 한번 보자 이거야. 전치사가 but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원더걸스라는 그 가수 알죠? 원더걸스의 노래 중에 노바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럼 노바디 노바디 but you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노바디 노바디 but you라는 건 뭐야?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but you 그러나 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야? Nobody nobody but 뭐야? Nobody nobody but you 짝짝짝 뭐 이렇게 하잖아요. Nobody but you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는 얘를 전치사로 봐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를 제외하고지. 그러니까 뭐야? 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I have no choice라면은 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어떤 선택권을 제외하고 to say sorry니까 그러니까 sorry라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택지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거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문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all but you and I, look happy. 자,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all but you and I look happy. 자, 주어는 올입니다. but의 목적어로 you and I가 온 겁니다. and는 you랑 I를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너와 나를 제외한 all 모두가 look happy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부사로 벗은요. 부사로 벗은요. 단지, 오로지, 뭐 이런 뜻도 있어요. only, just 이런 거랑 비슷한 뜻으로. 그래서, life. 인생이란 것은 but a dream. 꿈입니다. 근데 여기 벗이 나왔으니까 뭐야? 단지, 꿈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사실 그거 이외에 벗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관계 대명사 벗도 있어요, 사실은. 놀랍지. 관계 대명사 벗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퍼붓지 않는다면 비는 오지 않는다 해서 but poor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문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벗은 문장이 되게 용법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4개만 정리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or 용법입니다. or는 뭐뭐 한 일단은 얘 또는 얘 이런 뜻이죠. or 또는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요. 아까 명령문 다음에 and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지. 여기서 원은요,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이 돼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지. Let me go. 나를 좀 가게 좀 냅둬. 이거 뭐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그죠? 나 가게 좀 냅둬. Or, 그렇지 않으면은 you will be dead meat. 이건 뭐야? 너는 죽은 고기가 될 것이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양보적 의미인데요. 양보적 의미는 A or B 요런 놈이 이렇게 부사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럴 때는 A, B 둘다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양보적 의미라는 게 상관없다라는 무상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요 should wear 입어야만 합니다. 이 유니폼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경우에는 요 5월이 앞에 있는 요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격으로. 그래서 dermatologist라고 하는 거는 피부과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or skin doctor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과 의사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welcome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or고요. 자, noir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문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노멀 같은 경우에는요,
앞문장에 앞문장이 부정문이어야 돼. 앞문장이 부정문이고 그 다음에 노멀 문장은 긍정문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노멀이라는 놈이 접속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생략될 거 생략되다 보면은 뭐 목적어만 묶어주거나 주어만 묶어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절 전체를 묶어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노어라는 말이 이 노어라는 놈 다음에 노어라는 놈 다음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의문문 도치를 시키십니다. 의문문 도치가 뭔가요? 의문문 도치는 10강 우리 이게 특강 이제 10강으로 총 구성되어 있죠. 그 10강 중에 마지막에 배우는 게 도치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월 다음에는 의문문 도치가 일어난다. 절일 경우에는. 그래서 요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you nor my sister likes him. 자, 이건 뭘까 봐봐. 일단은 not 앞문장에 부정문이 들어갔죠. 그다음 you라는 놈은 주어고요. 그다음에 노월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my sister 주어고요. likes 동사고요. 목적어 나왔죠. 뒷문장은 뭐예요? 긍정문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해석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의 시스터도 그렇고 그를 둘 다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너는 시스터 안 좋아해. Nor my sister likes him이니까 나의 시스터도 안 좋아해 너를. 아 그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nor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I don't like the food라고 하면은요. 나 그 음식 안 좋아해야. 그다음에 nor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선 뭐야? 주어 동사가 바뀌었어. Does he라고.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면요. Nor he 뭐겠어? likes the food라는 문장이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I don't like the food. 나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Nor he likes the food 하면은 그도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죠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지. Nor 문장은 긍정문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likes잖아. 둘 다 안 좋아하는데도 얘가 likes였잖아. 여기에 부정문 때리고 Nor 쓴 다음에 여기엔 긍정문 때려야 돼. 좀 헷갈려. 앞에 문장은 부정 때리고 뒤에 문장은 긍정 때려갖고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이 노어에 요 n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어를 한번 줬기 때문에 여기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 문장은 부정문이 나오고 그래서 노어 다음에는 긍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I don't like the food nor he likes the food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지. 됐지? 그지? 그 상태에서 이게 주어 동사가 바뀐 거야. 그 상태에서 the food는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그지? 그래서 does he like가 됐을 텐데 like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도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oes he만 남은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노멀 용법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명사절 접속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은 우리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그랬어? 주, 타목, 접목, 주보, 목보, 동격.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지. 기억나? 주, 타목, 접목, 주보, 목보, 동격.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곳에 요 놈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다시 뭐라고? 명사가 할 수 있는 놈은 뭐 있냐면은 주어. 그다음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타목, 그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접목, 그 다음에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타목, 접목, 주보, 목보, 동격. 이렇게까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명사절이라는 놈 자체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진 놈인데 요 놈 자체가 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요. 목적 보어에는
잘 안 옵니다. 그냥 안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옵니다. 그냥 안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온다. 의문사절이 오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목적보호에는 그냥 거의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세 개가 이제 여기에 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오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대시라는 놈은요. 주어가 동사 하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f 웨더절은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는 얘는 이제 의문사예요. 그러면은 의문사에 맞춰갖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 when 주어 동사면은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지? where 주어 동사면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how 주어 동사면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해됐죠? 그럼 그런 놈이 여기 만약에 주어가 오게 된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은 또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지? 만약에 얘가 오면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뭐 when 주어 동사라고 볼까? 그럼 언제 주어가 동사 하는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맞아? 주어가 될 때는. 근데 주어가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해? 기니까 가목적어 이 때리고 뒤로 뺀다 그랬잖아. 기억나? 가주어. 아, 가주어 때리고. 미안합니다. 가주어 때리고. 그지?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 타동사의 목적어로 받으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whether이나 if절은요,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를. when 주어 동사면은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타동사 다음에 나오면. 목적어로. 됐어?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이따 얘기를 해주겠지만,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만 가능해요. 여기에 플러스 웨더까지, 웨더절까지 가능해요. 요렇게만 의문사의 목적어가 가능합니다. 왜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우리 명, 대명, 동명 다음에 명사절이라고 안 하고 WH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WH, 의문사랑 요 WH까지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주격 보어입니다. 그럼 주격 보어도 당연히 뭐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한지 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은 웨더절이면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의문사도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동격 같은 경우에는 뭐만 쓰냐면요. 사실 웨더절도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됐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동격은 다 됐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해됐죠? 그래서 됐절만 쓴다. 요 정도만 일단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사절 접속사는 끝이 난 거지. 그럼 이제부터 예문이랑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어가 동사한다고 또는 한다는 사실, 한다는 것. 일단 됐절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whether냐 if절은요. 인지 아닌지. whether절은 WH는 의문사 의미에 준하여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이제 분석을 해보자. We, 우리는요. think, 생각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think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이 that절 전체가. 그지? 그럼 뭐야? 다시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오니까 얘도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the criminal이니까 그 범죄자는 will be punished.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에 be, pp죠. 그죠? 그럼 얘는 혼합형이네. 그지? 그리고 그 처벌 받다가 되는 거지. bpp니까. 거기에 will이 붙었으니까 처벌 받을 것이다지. 그 다음에 순이니까 곧. 그러면은 곧 처벌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범죄자가.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죠. 그러면은 I, 나는요. 원더, 궁금하다는 거야. 뭐가? 원더절이 궁금한 거야. 아, 웨더절이, 뭐야 이거 웨더절 못하네. 이렇게 되겠죠? 웨더절이 궁금한 거야. 인지 아닌지를. 뭔데? 그가 결혼한 상태인지 or not 아닌지 이런 것이 나는 wonder,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얘도 역시나 웨더절이 wonder의 목적어가 된 거지.
다음에 I don't know. 나는요. Don't know. 모릅니다. 뭘 몰라요? Why절을 모르네요. 그럼 why절을 해석 어떻게 할까?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왜 그가 그것을 말했는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The result. 그 결과는요. Depends. 달려있습니다. On. 어디에 달려있어요? How절에 달려있네. 그치? 근데 이건 하나 조금 정리를 해둡시다. How절은요. 자,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How절은. 그래서 how절이 이렇게 주어 동사 바로 나오면요. 얘는 how절이 어떻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나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how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 long이라는 놈이 나왔지. 형용사 또는 부사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해석이 어떻게 일까? 얼마나 일까? 얼마나야. 그럼 얼마나 long, 길게 또는 오래라는 뜻이지. 너가 have spend니까 have pp죠. 그럼 과거에 써가지고 지금 현재 쓴 상태인지야. 뭐를요? preparing.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preparing이니까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하면서? for the test니까 그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썼는지 long, 그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썼는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지, 결과는. 그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결과는 여러분이 그 영어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들은 뭐냐? 자,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보통 대절 구조가 나온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ink, guess. 뭐 think는 생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 promise, 뭐 약속하다,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say, 말하다, forget,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까먹다, mention, 언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대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 여기서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이렇게 타동사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이럴 때는 꼭 여기에 아, that이 생략이 된 거구나. 요 that이 생략이 된 거구나를 꼭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O 다음에 DO 자리.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DO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 그지? 뭐 정확히는 뭐 그냥 목적어지만. 그럼 뭐야? 에게 을을인데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I will tell you that she likes you. 아, 이게 will tell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를 들면은 I told you that she likes you.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말해 주었습니다. 너에게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해 준 거죠. 그지? 뭔데? 그녀가 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 거지. 그죠? 됐죠? 다음에 이제 if나 whether절이 이제 오는 경우에요. if나 whether절이 오게 되면은 인지 아닌지죠. 그지? 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she asked 아니다 이렇게 하자. She wonder 그녀는요 궁금해한 거야. 뭘 궁금해했냐면은 whether he is married or n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웨더절을 궁금해한 거죠. 그지? 웨더절을 궁금해하는데 인지 아닌지야. 그러면은 그가 is married니까 결혼, 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탁
지나가는데 너무 멋져. 어떡해. 멋져. 근데 뭔가 반지가 없어. 어, 뭐 결혼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결혼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단수니까 S 붙여줘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타동사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f, whether절이 나온 거니까 얘도 역시나 에게 을를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에게 을를. 그죠? 그래서 뭐 에게 을를 물어보다,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음에 동격입니다. 동격은 특이하게 어떠한 명사 뒤에서 동격이 자주 쓰이거든. 왜냐면은 자, 어떠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써가지고 요 명사절이, 이 명사절이, 이 명사와 동격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럼 선생님이 타동사의 목적어나 주어 같은 거 할 때 명, 대명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투부정과 동명을 하나로 묶고 명사절을 따로 묶지. 보통 쓸 때. 그럼 위에는 뭐라 그래? 맨 위에 명사, 대명사는 어떠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어떠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요? 어떠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떠한 사실이야. 그지? 근데 어떠한 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명사는, 그지? 어떠한 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명사는 약간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구마가 맛있다 라는 사실이 있어. 고구마는 맛있다 라는 사실이 있어. 근데 그 사실과, 예를 들면은, 분필, 이 동격이 될 수 있을까? 안 돼. 고구마가 맛있다라는 그 사실과 분필은 동격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관계야. 그럼 즉, 여기 나오는 명사는 어떠한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성질이냐면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떠한 내용을. 그럼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 이 사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the fact, 사실. 그럼 뭐야? 고구마가 맛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The news, 소식. 뭐야? 고구마가 맛있다라는 소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에 information, 정보. 고구마가 맛있다라는 정보.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사만이 대절을 뒤에 받아가지고 동격절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들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론. 그지? 그 다음 소문.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대절이 가지고 있고요. 얘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관계사절과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관계사절과의 구분. 왜? 관계사절이 어떤 게 있어? 명사 다음에 된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 있지. 그지?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이렇게 꾸며줬었잖아. 그럼 얘랑 구조가 명사 다음에 대 주어 동사니까 뭔가 비슷하지, 구조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때리면은 대충은 알 거야. 왜? 얘는 명사가 특이하게 내용을 가진 명사거든.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도 내용을 가진 명사가 올 수 있어. 그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둘의 차이점은 뭘까? 문법적인 차이점은. 문법적인 차이점은 딱 그거밖에 없어. 생성 원리만 생각하면 돼. 얘는 생성 원리가 어떻게 돼?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놈의 명사가 바뀌어갖고 요 놈이 앞으로 나온 거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요 놈은 짝꿍이 하나가 비어. 왜? 하나 빠져나와.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짝꿍이 빌 리가 없지. 그지? 빠져나온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사야. 얘는 역할이 없어. 얘는 역할이 없고 그냥 여기가 완성절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얘는 미완성절이 된다는 거고. 됐죠? 요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쓴 게 이제 주어가 될 때. 주어가 될 때는 근데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가주어 is을 넣고 뒤로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지? 그럼 가주어 is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문으로 봤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도 지금 적지 않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whether절이나 아니면은 WH 의문사절, 그거 두 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대절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알아둡시다. 딱 요 두 개만 일단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외에는 다 전치사는 무조건 뭐만 받는다? 의문사 또는 whether절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that 주어 동사. 그럼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cept that절은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요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것 같습니다. 다음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는요. 빡세. 빡세진 않은데 그 접속사의 내용만 알면 돼. 접속사의 의미만. 그럼 사실 끝이야. 그치? 근데 이제 부사절 접속사의 위치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는요. 문장 제일 먼저 들어간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들어간 다음에 컴마가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어. 컴마가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어동사가 나와서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어동사하고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부사절 접속사 주어동사가 나와가지고 문장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문장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컴마로 이게 째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뭐야?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중간에 들어갈 때는 컴마 째고 들어간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앞뒤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컴마에서 째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사절 접속사 이후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접속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자주 보냐면요. 요 when이나 while이나 뭐 요런 놈들 다음에 어떤 구조를 많이 보냐면은 ing가 오거나 pp 오는 구조를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왜냐면은 주어가 being 뭐뭐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bpp니까 뭐뭐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주로는 아니고요. ing나 pp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분사 구문은 뭐예요? 분사 구문은 배울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 분사 파트 가면은.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you, 너는요. cannot come in, 들어올 수 없어요 라는 거야. 자, unless는요. if not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럼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긴 지금 뭐가 생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지. 그럼 원래 여기에 생략된 주어 동사는 뭘까? You, are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지? 그럼 뭐야? 너가 be, pp야. 그럼 초대받다라는 뜻이지. 초대하다가 아니라. 그럼 너가 초대받지 않았다면은 너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이건 이제 분사 파트 가가지고 분사 구문을 배우면은 조금은 더 괜찮아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의 부사절부터 한번 부사절 접속사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빠르게 했던 그거예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 as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after 뭐뭐 한 이후에,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전에, 그 다음에 뭐뭐 한 이후로, 그 다음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once면은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when I was young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는요 코수염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죠? 다음에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가 nice니까 nice한 동안에 근데 이제 동안에인데 여기서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 while이라는 거는 몸 반면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는 나이스한 반면에 그의 브라더는 어떻대요? evil. 뭐 되게 사악하대요. 이렇게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I will. 나는요. go. 갈 거래요. to his house. 그의 집에요. after.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뭐한 이후에? 내가 끝마친 이후에지. 나의 작업을 끝마친 이후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의 시점이 미래일 때도 현재 시제로 적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봐봐.
내가 지금 그의 집에 가는 거는 미래지. 그지? 나 그의 집에 갈 거예요. 미래잖아. 그럼 봐봐. 내가 나의 일을 끝마치는 거는 미래일까? 현재일까? 과거일까? 내용상.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봐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 끝마치고 나서 걔네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지금 이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일을 지금 끝마친 상태야? 아니면은 끝마치기 전이야?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땐. 끝마치기 전이지. 그러니까, 이거 끝마치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끝마치다라는 것도 미래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will finish라고 안 쓴다라는 거야.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의미상 굳이 will 쓸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안 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허를 찔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평촌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평촌고에서 2학기 중간고사였나?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until 다음에 will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선생님이 그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틀린 아이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언급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가 원래 그래요. 따로 그 이거 뭐 요런 데서 나와 이런 얘기가 안 와. 그냥 내버려. 그냥 내고 그냥 알아서 풀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럼 이거 몰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그래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방식은요. 애진이는 이제 뭐뭐 하듯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나는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이야. 이것을 뭐 하듯이? 나의 아빠가 했었듯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애진. 뭐뭐 하듯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비례는요. 뭐뭐 함에 따라서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one grows older니까 한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상태로 자람에 따라서, 그지? 그럼에 따라서, 그 또는 그는요, be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et fatter니까 더 뚱뚱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가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뭐,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예로 바꾸면요. 여기 이제 older였잖아. 얘를 더 비교급으로 가는 거니까 더 older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e grow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여기도 fatter인데 더 fatter가 되면서 그러면서 he were likely to ge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어가 각각 앞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구문은 아니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ore. 이것도 이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you, 너가요. read, 읽는데요. 뭐에 대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너가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read의 목적이겠죠. 그죠?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less interested 되어진대. 그지? 뭐가? 너가, 너는 아마도 더 덜 흥미를 갖게 될 거야. 어디에? in life, 삶에 대해서. because, 왜냐하면, she is a pessimist니까, 그녀는 약간은, 그 뭐랄까, 염세주의자기 때문이야. 염세주의자라는 말 뭔지 알아요? 되게 비관하는, 뭔가가 다 싫은 그런 사람들을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조금은, 흥미를 조금 잃게 될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문장으로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굉장히 지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자체 예문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조금 빡빡한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느낄 건데 지금 이 강의를 한 최소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보시면서 그냥 계속 들어봐 일단은. 예, 들어보면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조금 줘가지고 예문을 조금 더 빵빵하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제 목적의 부사죠. That, so that, in order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해석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 나는요. step aside라면 옆으로 step, 발걸음을 했다라는 거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e lady가 could pass by니까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결과는요. So, not, so, that, and does, and as a result, 그 다음에 hence 이런 놈들이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결과니까. 그죠? 그러면은 there has been, 있었다는 거지. 뭐가 있었대요? Great increase니까 대단한 증가가 있었다는 거야. In, 어디에서? Number, 숫자에서. 근데 뭐의 숫자? Cars니까 차의 숫자에서는 아주 상당한 증가가 있어 왔어요. 그지? 그래서 The quality of the air니까 공기의 품질이 어디에서? City, 도시에서의 공기의 품질이 is very poor니까 뭐야? 굉장히 나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왜? 여기 so that과 여기 so that이 있는데 두 개의 의미가 다르지. 하나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야? 그래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왜? 얘를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말이 안 돼. 해석해봐. 차의 숫자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가 있어 왔어. 뭐 하기 위해서? 도시의 품질을 굉장히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장소의 부사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where나 wherever가 나오면요. wher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whenever는요. 아, wherever는요. 주어가 동사한 어디서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ever라는 게 붙으면은 어디서라도 약간 양고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건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지가 있는 곳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야? 길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ig fire니까 굉장히 큰 불이 있었는데 그게 wherever니까 있었던 곳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큰 불이 있었던 어디서라도 아싸 나는 보았답니다. nothing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지. 자, 요 part 뭘까? 성우가 이 part 뭘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ash, 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벗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다. 아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상 보면 돼. 앞에 나와요. 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었네. 미안합니다. 원인과 이유. 이거는 너무 쉽지. because, since, as, 두, 셋 다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근데 because 절이 앞에 나오면은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뒤에 나오면은 요거 하나만 붙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붙이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because I like the weather. 그래서 내가 그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I'm going to stay here longer니까 내가 조금 더 길게 머물 거야. 그다음에 he 그는요 has been 있어 왔대요. here 여기를 열흘 동안 있어 왔대요. 왜냐하면은 he likes the weather니까 그가 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도의 부사절입니다. 아유, 내가 되게 많이 써놨구나. 미안해요. 아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졌을 텐데 점점 끝나지 않고 있어. 얘는 이제 so나 such 다음에 형부가 나오고 이제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문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의 차이점은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such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 is so generous 하면은요. 그는 굉장히 generous하다. 관대하다라는 거야. that 이하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할 정도로? 그가 let, 허용해 줄 정도야. 다른 사람들이 뭐 하도록? 쓰도록. let이라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는 뭐가 온 거야? 동사 원형이 온 거고. 됐어? 그래서 그가 하게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쓰도록. 뭘 쓰도록? 요 타동사에 다시 목적으로 그의 belongings니까 사물들을 freely, 자유롭게,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할 정도라고 해석이 됐으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투투용법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투투용법은 언제 배우냐? 투부정사 할 때 배웁니다. 알죠? 그러면은 I was so tired니까 내가 굉장히 tired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정도였다는 거야? 나는 집중을 할 수 없었어. 나의 공부에.
자,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to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I was too tired to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tired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의 스터디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투용법으로도 바꿀 수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조건 가정입니다.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근데 이제 unless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unless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합니다. 알지? 여기는 다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또는 이제 providing이나 supposing 같은 경우가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가정해 보자면 이런 식이거든. in case도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다 어떠한 것을 가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unless 자체는 뜻이 뭐라고? 얘 자체는 if not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if you love me, 만약에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은 that much,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면은 그러면은 prove it, 뭐야?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미수가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저 바다에서 수영하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수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지. 좋으면 해야지. 근데 그런 거를 시키는 여자애가 좋은 여자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죠?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알았지? 나중에 이제 너를 쫓아다니는 누구 철수라는 애가 만약에 쫓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내가 그렇게 좋아? 증명해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지? 좋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에 whether, A or B라고 해서 얘는 이제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even if면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whether A or B는 뭐 A 또는 B 뭐 둘 다 상관없이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ough she is rich라고 하면은 그녀가 되게 돈이 많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주어 돈이 많을지라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will not marry 하니까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은 she is very evil. 이러면 뭐야? 왜냐하면 그녀는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자, 그럼 it이라는 게 뭐겠어? 여기서는. 뭔지 모르니까 가주어겠죠? 그죠? 진짜 주어는 to solve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it is not easy to solve니까 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는 거고요. 푸는 건 쉽지 않아요. Even if 설령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he is a very wise man이니까 그가 설령 매우 현명한 남자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푸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solve라는 거에 뭐 목적어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치면은 뭐 solve the 뭐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받아도 뭐 큰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대망의 접속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약 1시간이 조금 지났나요? 그죠? 1시간이 조금 4시. 4시면은 다 한 건가? 수업 다 한 건가? 아, 30분 나온 거지? 깜짝 놀랐다. 그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수업 마치고 일단은 여기서 끄도록 할게요. 수업 마치고 안녕.